인천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도성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무상교육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인 도성은 후보가 민선 3기 인천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도성은 당선자는 이번 선거 승리의 주역은 인천 교육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시민들께서 미래 혁신 교육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 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공감 대장정이란 이름으로 60여 차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인천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인천은 학생 간,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도심 과밀학급과 원도심 학교 재배치 문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를 인수위에서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빠르게 그런 일들을 진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성훈 당선자는 무상의무교육, 혁신미래교육, 학교 마을과 협력하는 소통교육, 청정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인천교육 발전에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집행부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지체되었던 인천교육이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